당신 이 자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? 야, 이혼 못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둘이 언제 눈 맞았냐? 이 자식이랑 대체 어떤 사이야? 말 함부로 하지 마.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까? 내가 오빈나 씨 남자친구입니다. 하준 씨, 둘이 정말 사귀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? 뭐? 뭐? 남자친구? 이게 미쳐... 여보, 이 자식 괜히 수작 부리는 거지, 그치? 여보라뇨? 이제 그런 호칭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좀 정확히 하시죠. 나 지금 기분 무지하게 나쁘니까. 아유, 근데 이 자식 진짜... 연답빠 그만해.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. 그쪽이 먼저 가정생활 깬 걸로 아는데 오빈나 씨한테 그런 상처 주고 이제 와서 이런 이유가 뭡니까? 야, 와, 야 오빈나, 너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냐? 니들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냐? 와, 내가 아주 이혼해주길 아주 바랬구나. 어? 제발 그만하고 나가. 생각 같아선 그동안 빈나 씨 괴롭힌 거 나라도 갚아주고 싶었는데 상종하기 싫어서 그동안 참은 거니까 곱게 나가. 곱게 못 나가겠다 이 자식아. 연답아, 뭐 어쩌라는 거예요? 이봐요 오빈나 씨, 지금 남의 영업장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? 이호점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소란을 떠냐고요. 체리 씨 미안합니다.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. 사고라고요? 하준 씨 눈엔 얘 그냥 사고로 보이세요? 체리 씨, 아니 여기 어떻게... 체리 씨 이 자식 알아요? 아니 이 재미 같은 자식이 내 마누라한테 무슨 나쁜 마음을 먹은지. 어, 이 밀폐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어! 뭘 좀 제대로 알고 나 얘기를 해. 이 그릇들 우리나라 최고의 도예가한테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만든 거라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. 이거 다 변상하세요. 깬 사람이 변상하겠죠. 정식으로 청구하세요. 아우 나 이 자식이 아이고 씨. 연다빠, 이 사람 내 남자친구 맞아. 뭐? 맞다고?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하지 마. 이제 당신이랑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. 야 오빈나, 그러니까 나가줘. 안 그러면 엠만지 뭔지 당신 세 분한테 당장 알릴 거야.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. 나 오늘 바빠서 그냥 가는데 너 앞으로 조심해.